화성의 생명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화성의 생명이 없다고 열을 올린다. 두 진영 모두 도가 지나치도록 자기 주장을 해왔다. 양 진영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수용해야 하는 과학이 기본 미덕마저 저버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그냥 한 가지의 답만을 달라고 요구한다. 어떤 과학자들은 나중에 타당성이 극도로 희박하다고 밝혀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아니, 믿으려고 한다. 또 반대편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특정 징후를 찾고자 했던 초기 시험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또는 그 실험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는 여러 차례 반복 연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하필 화성인일까? 토성인이면 어떻고 명왕성인이라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화성인만 두고 그토록 열심히 궁리하고 또 그토록 열렬히 상상이 나래를 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언뜻 보기에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구에서 그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맹렬한 흙먼지의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지구를 닮아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화성 생명을 상상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화성이 지구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수 있는 신화의 공간으로 어느새 둔갑해 버린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성향이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아직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지 않다. 화성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이며 화성의 미래상은 과거에 우리가 화성에 대해 품었던 억측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인류는 20세기에 비로소 화성의 흙과 모래를 헤집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인의 흔적을 화성에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한 세기에 걸친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인간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어떤 지적 존재들이 이 세계를 치밀하고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삶이 여러 문제로 바쁘게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 마치 현미경으로 물방울 하나에서 헤엄치고 증식하는 작은 생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듯이 우리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꼼꼼히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만족에 도취된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확신에 차서 또 다른 지적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인간들은 그저 자질구레한 일상에 사로잡혀 이 지구상에서 복잡거릴 뿐이다. 현미경 아래서 꼼지락거리는 집신벌레 같은 적축류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를 오래된 세계들이 우주 어딘가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로 외계의 세상을 생각해 봤을지라도 그런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는 했다.
여기서 지난 시절 우리의 습관적 사고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고작 생각한다는 게 화성인이 지구인보다 열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서 파견될 선교사들을 감지덕지 환영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 도취였다. 그러나 우주의 심연 저 너머에는 짐승과 우리 사회의 격차만큼이나 우리보다 뛰어나고 냉철한 지성을 갖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구를 공격할 확고부동의 계획을 서서히 수립하고 있었다. 하버트 조지 웰스는 그의 1897년 작품인 우주전쟁의 첫 장을 이렇게 열고 있다. 웰스의 우주전쟁은 공상과학소설의 전범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글은 우리에게 긴 여운으로 다가온다. 지구 이외의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이 생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희망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류했다. 그리고 외계 생명의 징후를 찾는 데 있어 우리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에 특히 주목해왔다. 그러니까 우주전쟁이 출판되기 꼭 3년 전이었다. 미국 보스턴 출신이 퍼시벌 로엘이 대규모의 천문대를 설립하고 심혈을 기울여 화성 생명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로엘은 젊은 시절에 천문학을 취미삼아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준 외교관인 신분으로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부유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로엘은 행성의 본질과 진화에 관한 지식과 우주의 팽창에 관한 추론, 그리고 명왕성의 발견 등과 관련해서 인류 문화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사실 그는 명왕성을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명왕성의 영어 이름인 플루토의 첫 글자는 퍼시벌 로엘이 머리 글자인 P와 L이며 이 두 글자를 결합하여 명왕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로엘이 전 생애에 걸친 최대의 관심사는 화성이었다.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 파렐리가 화성의 카날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자 로엘은 묘한 전율이 자신을 감싼다고 느꼈다. 스키아 파렐리는 화성이 지구 대접근 시기에 화성의 표면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었다. 그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직선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이 행성이 밝은 지역 여기저기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카날리라고 불렀다. 이탈리어로 카날리는 경로나 가늘고 길게 파인 홈을 의미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지적 존재가 설계한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운하로 번역되었다. 그리하여 화성의 열풍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로엘도 그 열기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다. 1892년 시력을 잃어가던 스키아 파렐리가 화성 관측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발표하자 로엘은 그의 작업을 자기가 대신하기로 결심하고 구름이나 도시 불빛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시상이 좋은 최상급의 관측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시상은 대기의 안정도에 민감하다. 대기가 안정적인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지만 대기가 심한 교란을 겪는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도 몹시 흔들린다. 맑은 날 밤에 별빛이 깜빡거림도 대기 교란에 기인한다. 로엘은 자신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시상이 좋은 애리조나 주라는 도시의 한 언덕에 자신이 천문대를 건설하고 그곳을 화성의 언덕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화성 표면의 특징, 특히 그를 매료시켰던 운하들을 자세히 스케치했다.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망원경 끝에 매달려 찬 새벽 공기와 여러 시간 동안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미지가 안정되면서 행성의 특징들이 순간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감히 볼 수 있도록 허락된 화성의 귀중한 모습을 머리에 잘 기억해서 종이에 정확하게 옮겨 그려야 한다. 진지한 천문학자라면 선입관은 잠시 한쪽에 밀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화성의 경이로움을 기술해야 한다. 퍼시벌 로웰이 공책은 그가 보았다고 생각한 화성의 특징들로 빼곡하다. 밝고 어두운 지역들, 극관이 흔적, 운하들, 그리고 운하로 얽히고 설킨 행성 그 자체의 모습. 로웰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물 같은 것이 극관에서 녹아내린 물을 적도 지방에 사는 목마른 도시민들에게 수송해주는 거대한 용수로 시스템이라고 믿었다. 행성 전역에 걸쳐 관계시설이 돼 있는 이 행성에 지구인과 아주 다른, 그리고 더 오래되고 더 현명한 종족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어두운 지역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과 세락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화성이 지구와 아주 닮았다고도 믿었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좀 지나친 데가 있었다. 로웰이 그린 화성의 모습은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메마르고 세락한 땅, 즉 사막이 세 개였다. 그렇지만 그 사막은 여전히 지구에서 보는 사막과 같은 것이었다. 로웰이 화성은 로웰 천문대가 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특성과 많은 공통성을 보인다. 그는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 남부처럼 지낼 만한 정도일 것으로 상상했다. 화성의 대기가 비록 희박하지만 호흡하기에 충분하고 물이 전반적으로 기하기는 하겠지만 운하망이 잘 짜여져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을 화성 전역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화성에 얽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로웰이 당시에 당면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엉뚱한 방향에서부터 왔다.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가 로웰이 도전자였다. 그는 자연 선택에 따른 생명 진화를 다인과 함께 발견한 인물이었다. 1907년, 그는 로웰이 저술들 중 하나의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윌리스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초감각 지적 능력 같은 주제를 다소 잘 믿는 편이기는 했어도 화성에 생명 거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월리스는 로웰이 화성의 평균 기온을 계산할 때 범한 실수를 입증하여 화성이 영국의 남부처럼 온화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극히 일부의 예외 지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화성의 기온은 어디를 가든지 빙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의 온도 계산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바로 아래는 영구 동토층으로 뒤덮여 있어야 했다. 그리고 대기는 로웰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하며 충돌 구덩이들이 달에서처럼 사방에 널려 있어야 했다. 그리고 운하의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잉여분의 물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것이 운하를 넘치도록 채우고 흐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물을 로웰 씨 자신이 묘사한 바와 같이 끔찍한 여건이 사막지대를 가로질러서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하늘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로 한쪽 방구에서 적도지대를 넘어 반대쪽 방구로 옮기겠다는 시도는 지적 존재가 아니라
광인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무모한 계획이다. 확실히 장담하건대 단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증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수원지에서 160km도 채 못 가서 땅에 완전히 스며들어 사라질 것이다. 통렬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확한 분석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분석이 월리스의 나이 84세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의 결론은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0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월리스가 생물이라고 한 것은 수문학을 잘 아는 토목 기술자를 지칭한 말이었다. 월리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월리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화성에 관한 로엘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줬다. 다른 천문학자들이 로엘 천문대와 비견할 만한 관측 여건에서 로엘이 24인치 망원경과 같은 수준의 망원경으로 소위 화성의 운하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엘의 생각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의 주장에서는 창세기와 같은 태고의 신화적 분위기가 풍겼다. 이러한 인기에는 19세기가 거대한 운하의 건설을 포함한 공학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라는 점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1893년에 코린트 운하가,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내에서 오데오의 간문과 뉴욕주 북부의 바지선용 운하와 미국 서남부의 관계용 수로들이 많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던 시기였다. 지구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화성인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현명한 종족이라면 그들은 붉은 행성에서 진행되는 건조와 현상에 용감하게 맞서서 지구에서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현대는 인공위성이 화성의 주위를 선회하며 화성의 세세한 모습을 정찰할 수 있는 시대이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두 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화성에 얽힌 신비는 로엘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다. 로엘이 언뜻언뜻 보고 그렸던 그 어떤 화성 그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진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운하망의 지류 하나, 간문 하나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로엘, 스키아파렐리,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육안 관측을 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오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퍼시벌 로엘이 관측 일지를 보면 그가 망원경 앞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일지는 운하의 실체에 대한 다른 천문학자들이 회의적 시각을 로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일지에 드러난 로엘은 자기가 중요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미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1905년 1월 21일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이중 운하가 순간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났다. 운하의 실제가 확인되었다. 나는 로엘이 일지를 읽다가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편치 않은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하지만 대체 그는 무엇을 봤을까?
나는 코넬 대학교의 폴 폭스와 함께 로엘이 만든 화성 지도를 메리너 9호에서 찍은 위성 사진들과 비교해 보았다. 위성 사진은 로엘이 24인치 지상 굴절 망원경보다 어떤 때에는 1000배나 탁월한 분해 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로엘이 눈은 화성 표면이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미세한 특징들을 이어붙여서 직선으로 착각했던 게 아니었다. 그의 운하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어두운 반점이나 연결된 운석 공들조차 없었다. 그곳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똑같은 운하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그릴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천문학자들도 똑같은 운하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운하를 본 다음에 로엘의 지도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리너 9호의 화상 탐사 계획이 가장 탁월한 성과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성들과 반점들의 발견이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충돌 구덩이의 벽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변적 성과 반점의 출혈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들 때문이었는데 그 구체적 모습은 계절풍에 따라 변했다. 그러나 그 선들에서는 운하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로엘이 운하가 있다고 한 곳에 있지도 않았다. 어느 곳도 지구에서 개별 운석공으로 보일 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20세기 초기 수십 년 동안만 존재했다가 우주선을 이용한 근접 탐사가 가능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로엘이 운하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지형적 특징이 화성에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럼 화성 운하의 정체는 무엇일까?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인간의 손과 눈과 뇌가 잘 작동하지 못한 종합 결과인 것이다. 최소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로엘 당대와 그 후에도 똑같은 수준의 기기로 관측했던 많은 다른 천문학자들 중에는 운하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화성 운하에 얽힌 일부 핵심적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는 의심이 자꾸 든다. 로엘은 운하의 규칙성이야말로 지성을 갖춘 존재의 설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말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 지적 존재가 망원경의 어느 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로엘이 화성인은 선량하고 희망적이었으며 심지어는 약간 신적이기까지 해서 우주 전쟁에서 웰스와 오선 웰스가 보여준 사악하고 위협적인 존재와는 사뭇 달랐다. 이 서로 다른 두 아이디어는 일간신문이 일요 부록판과 공상과학 소설 등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자연의 작품인 생물처럼 사람이 만든 기계도 진화한다. 로켓은 중국에서 발명됐는데 처음에는 의전상의 목적과 심미적 용도로만 사용됐다. 로켓이 추진 동력을 화약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약을 발명한 중국인에게 로켓 발명의 영광도 돌아가야 마땅하다. 어쨌든 이렇게 발명된 로켓이지만 14세기경에 유럽에 흘러 들어가면서 전쟁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 중등학교 교사 콘스탄틴 에드와르도 비치 치올코프스키가 행성까지의 교통수단으로 로켓을 거론한 때가 19세기 후반이었다.
본격적인 고공 비행용 로켓은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 허칭스 고더드가 처음 개발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사용한 군사용 V2 로켓은 사실상 고더드의 혁신적 기술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로켓 개발의 주도권은 소련이 세르게이 코롤로프와 미국이 베르너 폰 브라운의 손에 쥐어 있었다. 그러다가 로켓이 대량 파괴 무기 운반체로서 곽강을 받게 되면서 로켓 개발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쏟아부어졌고 그 결과로 로켓 공학은 엄청난 기술적 진전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로켓에서 인공위성이 탄생했다. 그 후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빨랐다. 유인 궤도 비행, 유인 우주선의 달선의 비행, 달 착륙, 그리고 태양계를 떠나 저 밖으로 향하는 무인 우주선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우주선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그리고 로켓을 최초로 발명한 중국이 포함되었다. 당신이 낯선 행성에서 온 방문객으로서 아무 선입감 없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대한 당신의 시계는 점점 향상될 것이다. 접근할수록 지상이 세세한 부분도 점점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적정 거리에 이르면 당신은 이 행성에도 생명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존재 여부를 언제부터 가늠할 수 있을까? 우선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수킬로미터의 규모에 걸쳐 현저한 대조를 보이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공학적 구조물들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광학기기들이 가진 분해 능을 알고 있으므로 선형 해상도가 킬로미터 단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야 할지 분주하게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부터 당신은 지구를 아주 주의 깊게 내려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는 그 거리에서 거의 불모지와 같이 보일 것이다. 지성을 갖춘 생명이 존재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워싱턴, 뉴욕, 보스턴, 모스크바, 런던, 도쿄와 베이징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지구에 지성을 가진 생물이 분명히 살고 있지만 우리 지구인들이 지형을 아직 그렇게 심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 바깥에서 킬로미터 단위 해상도로 관찰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물들을 아직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더 접근하여 선형 해상도가 10배로 향상되어 크기 100m 정도의 작은 형태들도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구상의 많은 장소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직선과 원이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지성을 가진 존재가 구축한 공학적 구조물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 고속도로, 운하, 농장, 도심의 거리 같은 인공 구조물들 말이다. 한편 이러한 인공 구조물들이 배치 양상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영토 욕심이라는 인간이 두 가지 집착을 잘 드러낸다.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지성을 갖춘 생물들이 존재를 보스턴,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도가 10m 수준으로 향상되면 지형이 어느 정도 변형되는지 비로소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형 구조에 인간이 초래한 변형이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은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낮에 찍은 사진을 기초로 한 분석이다. 그러나 해질녘이나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리비아와 페르시아만이 유정에서 솟구치는 화염, 불야성을 이룬 대도시 조명 등도 보인다. 그리고 대낮에 1m 크기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향상되면 개별 생물들이 처음으로 구별되어 인식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고래, 소,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지구상에 사는 지적 생물들은 자신이 만든 건축물의 기하학적 주체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계 방문객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낼 것이다. 만약 로엘이 운하망이 화성에 정말 존재했다면 지적 존재가 화성에 거주한다는 결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운하망이 갖는 기하학적 규칙성이 표면 지형의 대대적 변형을 뜻하기 때문이다. 비록 화성 궤도 근처에서 찍은 사진일지라도 화성 생물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내비치려면 지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화성의 표면을 대대적으로 바꿔놨어야 한다. 그 경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운하망은 기술 문명의 존재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모인 우주선이 가져다준 엄청난 양이 화성 표면에 관한 정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 대형 동식물이나 미생물만이 화성에 살아있다던가 화성에서 생물이란 생물은 이미 모조리 멸종되었다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성은 항시 생명이 없는 행성이라든가 하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다. 희박한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질소 분자와 아르곤이 조금 있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와 산소 그리고 오존이 존재한다. 오늘날 화성이 지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기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화성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찬물조차 급격히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혹시 토양의 작은 구멍이나 모세관이 액체 상태의 물을 극소량 품고 있을지 모른다. 인간이 숨쉬기에는 산소의 양도 너무 부족하다. 오존의 함량도 적다 보니 살균력이 강한 태양의 자외선이 화성의 표면에까지 거침없이 도달한다. 과연 어떤 생물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실험에서 찾기로 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까지 알려진 화성의 환경을 화성 단지라고 이름 붙인 큰 용기에 재현해 놓고 그 안에 지구의 미생물을 집어넣은 다음 어떤 미생물이 살아남는지 지켜보았다. 화성 단지를 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구성된 산소 결핍이 대기로 채우고 온도를 정오쯤에는 빙점 위로 약간 올렸다가 동트기 직전에는 영하 80도까지 내려서 화성의 전형적인 기온 변화 범위 내에서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했다. 강렬한 태양광은 자외선 램프로 재현할 수 있었다. 얇은 막의 형태로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를 적시는 극히 적은 물을 제외하고는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세균들은 첫밤을 지내고 나더니 얼어 죽었고 다시는 기별이 없었다. 다른 것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어떤 것들은 목말라서 죽었고 어떤 것들은 자외선에 튀겨졌다. 하지만 지구상의 세균 중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가 상당수 있다. 그 밖에도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종류, 자외선을 피해 자갈이나 얇은 모래층 밑으로 숨는 종류 등도 있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소량이라도 존재하면 세균들이 실제로 번식하기도 했다. 지구의 세균이 화성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화성에 세균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화성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보기부터 해야 한다. 소련은 무인 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다. 2년에 한 번씩 최소한의 에너지로 화성이나 금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구에 찾아온다. 행성들의 상대의 위치와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물리학만 알면 그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소련은 그런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다. 그러한 소련이 끈질긴 노력과 공학 기술은 결국 두둑한 보상으로 돌아왔다. 다섯 척의 소련 우주선들이 금성에 착륙해서 측정 결과와 실험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금성의 대기가 그렇게 뜨겁고 고밀도인 데다가 부식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하찮게 볼 수 없는 위대한 성과였다. 화성은 적어도 얼핏 보기에는 조금 쌀쌀한 기온과 저밀도의 대기 그리고 무해한 공기를 가진 매우 쾌적해 보이는 장소이다. 얼음이 극관, 분홍빛이 청명한 하늘, 거대한 모래 언덕, 태고의 강바닥,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그리고 적도의 싱그러운 여름날 오후 등 화성은 금성보다는 지구를 훨씬 더 닮은 세계이다. 1976년 태양 주위를 돌아서 1억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1년 반에 걸친 행성 간 여행이 끝에 바이킹 선단이 궤도선, 착륙선 통합체들이 화성 주위의 적절한 궤도로 진입하였다. 이 궤도선은 착륙 후보지들을 조사했고 착륙선은 전파 지시에 따라 화성 대기에 진입해서 융재 보호막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한 다음 낙하산을 펼치고 덮개를 벗어버리고 나서 자신이 역추진 로켓에 불을 당겼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 행성이 황금의 땅과 유토피아에 우주선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내려앉았던 것이다. 바이킹 착륙선은 착륙하자마자 사진들을 즉시 전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심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다. 그런데 바이킹 1호 착륙선이 제일 먼저 찍어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사진은 자신이 착륙용 다리였다. 그것은 착륙선이 혹시 화성의 유사에 빠질 경우를 감안해서 착륙선이 모래 속으로 파묻혀 버리기 전에 착륙지 상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 줄씩 전송된 주사선으로 만들어진 사진에서 착륙용 다리의 발이 화성 표면에 똑바로 말짱하게 서 있음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곧 다른 영상의 화소들이 하나씩 지구로 전송되어 왔다. 나는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준 영상을 그만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이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콜로라도나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등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구상이 어느 풍경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 덩어리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운석공이 만들어질 때 튕겨나왔음직한 자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작은 모래 언덕들, 바람에 흩날려 높이 솟아오르는 미세 입자들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먼지들로 덮였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바위 덩어리들이 벌판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저 바위 덩어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 옮겨진 것일까? 이 행성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기에 바위가 잘려나가고 암석이 땅에 파묻혔으며 홈이 다각형으로 파이게 된 것일까? 바위 성분은 모래와 같을까? 모래는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생긴 것일까? 하늘은 왜 분홍빛일까? 공기의 성분은 무엇일까? 화성에도 지진이 있을까? 대기압이나 경관은 계절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바이킹은 확실한 아니면 최소한 타당한 대답을 제공해 주었다. 바이킹 탐사를 통해 밝혀진 화성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착륙지의 선정 조건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지구 역사에서 물로 덮이지 않았던 지역은 오늘날이 화성과 상당히 비슷했다.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했고 오존이 결여된 대기층을 무사히 통과한 자외선이 지표면을 여지없이 내리쬐었다. 커다란 동식물들이 육지를 점령한 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10%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생물들은 지구 전역에서 무려 30억 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생명을 찾으려면 세균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화성의 표면적은 지구의 육지 넓이와 거의 같다. 철저하게 답사하려면 분명히 몇 세기 동안 꼬박 2일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화성 탐사가 완료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로봇 비행선으로 공중에서 지도를 다 작성하고 이동 촬영으로 표면을 샅샅이 조사하고 표본을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고 인간이 화성의 모래 위를 걸어본 후에 말이다. 그런 다음엔 화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경우라면 비록 화성 생물이 미생물에 불과할지라도 화성은 화성 생물에게 맡겨둬야 한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는 가치 평가를 초월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 생명의 보존은 내 생각이지만 화성이 다른 용도에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화성에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 화성은 원자재의 공급원으로는 적당치 않다.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은 화성에서 지구까지 화물을 운송해 오는데 드는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비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화성을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아름다운 세계이기는 해도 화성은 편협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인에게는 주로 낮은 함량의 산소,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결여, 그리고 많은 양의 자외선 복사 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공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것이다.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소가 많아지면 지구인도 화성 대기를 직접 호흡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오존이 형성되어 태양이 자외선 복사로부터 화성의 표면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구불구불한 운하들, 계단처럼 겹겹이 쌓인 극지지형,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이 화성의 대기 밀도가 한때 높았음을 시사한다. 이 기체들이 화성에서 모조리 탈출했을 것 같지는 않다. 화성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지표면의 암석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고 또 일부는 지표면 아래 얼음 안에 갇혀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극관이 얼음 덩어리 속에 모여있을 것이다. 극관을 증발시키려면 열을 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관에 검은색 가루를 뿌려서 태양 광선의 흡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구에서 습과 초지를 없애버리는 경우와 반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극관의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서 극관 전체를 검은색 가루로 뒤덮으려면 세턴 5호의 추진 로켓 1200대 분의 먼지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실어 날라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 표면에 자주 이는 강풍이 일껏 덮어놓은 극관의 먼지를 흩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어떤 종류의 검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무잡잡한 소형 기계를 화성에 보내서 극관 전역에 걸쳐 토착 물질로부터 자기와 같은 소형 기계들을 복제하도록 한다. 사실 그런 기계들이 있기는 하다. 우리는 그것을 식물이라고 부른다. 적응과 생존에 아주 능한 식물들이 있다. 적어도 지구 미생물들 중 몇몇은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훨씬 혹독한 화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두운 색깔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유전 공학의 기술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식물이 번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현상을 기대해도 좋다. 먼저 화성의 광대한 얼음 극관에 그와 같은 이끼류의 씨를 뿌린다. 씨가 뿌리를 내려 번창하면서 극관을 어둡게 변색시킬 것이다. 그러면 태양 광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장구한 세월 동안 갇혀있던 태고의 화성 대기가 밖으로 방출되는 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온실 효과와 반사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기온을 약 1도 정도 교란시켰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산림과 초지를 파괴한다면 불과 한두 세기 안에 지구의 기온은 1도 이상 더 변할 것이다. 이런 지구의 환경 변화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화성이 적정 수준으로 지구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불과할 것이다. 훨씬 기술이 진보된 미래에는 화성의 대기압을 증가시키고 물을 액체 상태로 보존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극관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따뜻한 적도 지대로 운송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하망 건설이다. 운하들이 거대한 연결망을 통하여 지표면과 그 아래에서 녹은 얼음을 적도 지방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은 100년도 채 못 되는 가까운 과거에 퍼시벌 로엘이 화성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생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로엘과 월리스 모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물 부족을 들었다.
운하 연결망이 구성된다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화성에서의 인간 거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로엘은 극히 어려운 시상 조건에서 관측했다. 로엘이 화성과의 평생에 걸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스키아 파렐리 같은 사람들도 운하 비슷한 것들을 관측한 적이 있다. 스키아 파렐리는 그것을 간얄품 홈이라는 뜻으로 카날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로엘은 그것을 행성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는 지적 생명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인간은 감정이 연루되면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웃 행성에 지성을 갖춘 존재가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보다 더 인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굳이 로엘이 생각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그의 생각을 나는 하나의 훌륭한 예언으로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로엘이 운하망은 정녕 화성인이 건설한 것이 될 터이다. 화성인이 없으니 로엘이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당신은 나무라겠지만 이 틀린 생각마저 나는 하나의 정확한 예언이라고 믿고 싶다. 언젠가 화성이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에 영구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로 우리가 로엘이 화성인인 것이다.